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제1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들이고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다 국민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국가폭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언젠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는 이유입니다. 살상 행위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민 억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시효든 민사시효든 다 폐지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하고 재산이 상속되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슬픈 역사를 막을 것입니다. 제주 4.3은 근세사에 보기 어려운 대규모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민 살상 현장이기도 하고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세계적인 역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제주 4.3에 대한 여전히 그 폄훼나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언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받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4.3 기념식에 왔을 때 신서북 청년단이라는 게 활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4.3에 대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장을 지워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4.3을 이제 왜곡하는 세력과 관련해서 왜곡 처벌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요구도 있는데요. 이후에 뭐 관련 법이 있습니까?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만 악의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또 현실로 존재하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다시 밀어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 당사자에 대한 시효 없는 처벌과 책임에 더해서 이런 역사적 현실, 사실들을 왜곡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